네, 12.12를 다룬 영화죠. 서울의 봄이 최근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700만이 넘어섰죠? 이제 1000만을 네. 바라보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같이 투자를 한 벤처 캐피탈 같은 투자자들도 상당히 수익을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흥행 중인 영화 서울의 봄이 올해 내내 한파였던 한국 영화 시장에 모처럼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이에 서울의 봄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등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봄 엔딩 크레딧에는 군가인 전선을 간다가 삽입되어 영화 마지막까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외에도 특히 엔딩 크레딧에서 눈길을 끈 것은 공동 제공의 이름을 올린 투자자 벤처 캐피탈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공동 제작 뭐 이런 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공동 제공은 뭡니까? 공동 제공은 네. 영화 제작에 돈을 투자를 하긴 했지만 메인 투자사보다 투자금이 적을 경우 공동 제공이라는 용어를 부여합니다. 제작보다는 적으면 제공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의 봄 엔딩 크레딧에 공동 제공으로 이름을 올린 벤처 캐피탈은 총 9곳입니다. 다들 문화 콘텐츠 투자에 주력하는 벤처 캐피탈인데요. 구체적으로 회사를 살펴보면 솔레어 파트너스, 미시간 벤처 캐피탈, KC 벤처스,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 이수 창업 투자,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 보강 인베스트먼트,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 일신 창업 투자 등이 해당됩니다. 네. 이외에도 영화 드라마 제작사인 바이포엠 스튜디오와 하이그라운드 등도 이런 벤처 캐피탈과 함께 공동 제공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 제공에 이름을 올리는 회사가 9개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영화의 수익이 나면 날수록 이런 이 투자자 공동 제공하는 업체들도 수익이 좀 많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 티켓 값이 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 네. 10%는 부가가치세고 또 3%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발전기금으로 쓰입니다. 세금과 발전기금을 제외한 뒤 남은 티켓 값의 절반은 또 극장이 챙깁니다. 많이 가져가네요. 네, 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전기금으로 3%나 가져가고 10% 부가가치세, 나머지 절반은 극장.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남은 돈의 10%는 배급사에 돌아가거든요. 예. 이렇게 극장과 배급사목까지 제외한 금액 중 제작비를 뺀 순수익이 투자사와 제작사에 분배되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10% 부가가치세, 3% 영화진흥위, 그리고 10% 배급사,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극장이면 73%를 제외하게 되는 거네요. 많이 뗀 다음에 이제 네. 수익이 날수록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투자사는 이렇게 투자 비율만큼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의 극장 티켓 매출액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받는 수익률도 자연스레 높아지는 거죠. 네. 서울의 봄 극장 티켓 판매 수입이 그럼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12일 기준 709억 원이거든요. 아, 709억 원이요? 700만이라서 709억 원입니까? 네, 네, 계산을 해보면 또 하시죠? 네. 네. 아직 극장 상영 기간이 또 남아 있어서 추가로 티켓 판매 수입이 또 발생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지금 1000만 관객도 무난하다고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뒤에 서울의 봄은 개봉 21일 차인 지난 12일 누적 관객 수 7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로써 범죄도시 3편과 엘리멘탈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관객 수 700만 명을 넘은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봄은 개봉 10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누적 관객 수 4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이제 투자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영화가 일찌감치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긴 만큼 메인 네. 투자사인 콘텐츠리 중앙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공동 제공의 이름을 올린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사들도 앞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10일 만에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면 뭐 투자사들은 진짜 안도의 숨을 쉬면서 계속 기분 좋게 극장 관객 수를 카운팅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극장가에서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기면서 범죄도시 3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올해 한국 영화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 성과 또한 부진했는데 서울의 봄이 극장가 한파를 녹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이렇게 극장 티켓 판매를 통한 수익 외에도 부가적인 수익도 발생합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극장 상영 종료 후에는 최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나 네. 인터넷 TV, 또 케이블 TV 등의 판권을 판매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OTT가 생긴 게 배급사나 뭐 영화사 쪽에는 좋겠네요. 아무래도 판권을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영화 투자사, 벤처캐피탈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영화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들도 물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재밌는 점은 이번 서울의 봄 투자에도 개인 투자자가 참여했다는 점인데요. 앞서 지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공모를 통해 193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총 2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네. 투자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투자 혜택으로 배우 친필 사인 포스터나 전용 예매권, VIP 시사 초청권 등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투자금 모집 1년 뒤인 내년 11월 말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아, 1년 뒤입니까? 네, 1년 뒤에 만기가 돼서 그때 수익을 분배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자 발생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럼 이제 또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이자보다 네. 수익률이 더 쏠쏠하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을 당시에 투자 플랫폼인 펀더풀이 공지한 영화 실적별 예상 수익률 추정치를 보면요. 관객 수가 300만 명일 땐 37%의 손실이 나고요. 관객 수가 460만 명일 때는 손익분기점으로 수익률은 0%, 관객 수가 650만 명 수준일 때는 28%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미 뭐 730만 명을 넘었으니까 지금 뭐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관객 수가 조금 좀 늘고 뭐 1000만 관객 돌파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나 콘텐츠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이제까지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분들은 뭐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영화사 이런 쪽인 줄만 알았는데 개인도 투자를 할 수 있었네요.